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슬입니다. 오늘은 영국 여성들에게 참정권 부여와 관련 있는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림 속한 여성이 전라의 모습으로 감각적인 포즈로 침대 옆으로 누워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거울을 오래 보는 것은 남자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품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유일한 누드화로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 부르며 1644년에서 1651년 사이 벨라스케스가 로마에 체류하고 있던 중 당시 20살이었던 애인 플라미니아 트라바를 그린 작품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세비야 출신 화가로서 화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화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인의 뒷모습이 관람자 정면으로 보입니다. 회색의 침대 시트 위에서 거울을 보는 비너스의 상체는 우윳빛이 나며 하체는 장밋빛이 납니다. 여인의 엉덩이에 비해서 허리는 가늘게 그려서 매혹적인 여성의 몸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관람자는 비너스의 앞모습도 궁금해져서 거울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거울 속에 비너스 눈이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어서 관람자를 당황시키는 그림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관람자를 그림 속에 빠져들게 하는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붉은색 커트를 사용하여 그림 공간이 매혹적이고 은밀한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누드화는 금지되었기에 이 그림에서 큐피드가 없었다면 신화가 아닌 누드화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작품을 매입하여 영국으로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한 여성 운동가에게 칼로 난도질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영국의 여성들은 투표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1914년 여성 참정운동가 메리 리차드슨이 투옥된 동료 에멀린 뱅크 허스터 석방하기 위해 미술관에 들어와서 그림을 칼로 난도질했습니다. 메리 리차드슨은 6개월 감옥 수리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얼마 안 가서 1918년 여성의 참정권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복원화가들이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여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훗날 1952년에 메리 리차드슨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왜 하필이면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찢었냐라는 질문에 메리 리차드슨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남성 관람자들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 작품을 하루 종일 입 벌리고 바라보는 게 싫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